세션은요, 유니티 X86 인텔 아키텍처에서의 최적의 성능 구현이라는 주제로 인텔 코리아의 김준호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2012년에 저희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게 디자인으로 따른 한 두 가지 디자인이었고요. 그게 2년 사이에 지금 이제 넥서스 플레이어를 얼마 전에 그 어나운스를 접근을 해서 인텔과 같이. 그래서 그 직전까지 이제 인텔이 CPU 벤더 중에서 태웠고요. 그 결과로 작년까지 저희들이 200개의 디자인, 여기서 디자인이라 하면 여러 가지 OEM에서 다양한 홈팩터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홈팩터의 그 다양한 개수가 200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어원이 브랜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소개한 게 당연히 인텔이겠죠. 그 인텔이 현재 전 세계에서 그래픽 그 카드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데스크탑에서는 68%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모바일 PC 쪽에서는 74%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버 원이죠. 2X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장 인텔이 가장 최근에 출시한 PC에서의 그래픽 퍼포먼스가 그 직전 세대에 비해서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5%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재미있고 의미있는 숫자인데요. 인텔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카드에 대한 여러분의 성능이 어느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외장 그래픽카드들이 우리가 보통 PC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있는 외장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한 뭐 절반? 혹은? 제가 그렇게 물어본 바, 여쭤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분들의 그 선입견은 엔트리 레벨 디스플레이 그래픽 카드보다도 한 절반, 이런 정도의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텔이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5년 안에 뭐 10배, 3년 안에 뭐 10배, 이런 성능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하스웰이라는 코드네임의 제품이죠. 그 제품에서의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시면은 그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의 모바일에서는 80%, 그리고 데스크탑 그 디스크립 그래픽카드의 그 외장 그래픽카드죠. 한 70%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나와 혹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될 이 다음 세대 인텔 플랫폼에서의 그래픽 성능이 외장 그래픽카드 메인스트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하는 숫자를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스팀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죠? 굉장히 이제 크라이 엔진을 사용한 그래픽 퀄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난 게임으로 유명한 그런 게임이죠. 그 스팀 유저가 사실은 2010년만 해도 스팀 유저 중에서 6.2%만이 인텔 내장 그래픽카드를 아마 사용하고 싶은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간신히 돌리는 마음으로 아마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외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이미 외장 그래픽카드의 거의 80%, 75% 육박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성능 개선의 결과로 현재 스팀을 플레이하시는 분의 18.9%가 이미 인텔 내장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이제 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브로드웰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현재 그 이 숫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아마 성능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그 752GB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저희들이 코드네임 스카일렉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코드네임이긴 하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는 1.1 테라 플러스라는 그 플러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의미하냐면은 엑스박스 1과 거의 비등한 플러스피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S4가 1.8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고요.
얘는 엑스박스 360과 비교를 했을 때는 4배 이상의 성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성능 뭐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저희들은 제가 속해 있는 분야는 인텔은 아마 하드웨어 업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도 전 세계에서 거의 탑3 안에 굉장히 큰 그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부서가 소프트웨어 그쪽 부서 그룹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협업하고 있는 분야는 개발사분들이 인텔 칩셋에서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느냐 알려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인텔이 갖고 있는 인텔 그래픽스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GPA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그래픽 퍼포먼스에 대해서 얼마나 튜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PC 부분에서 아마 튜닝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 뭐 대형 업체 같은 경우 특히나 같이 그래픽 업체랑 협업을 해서 튜닝을 많이 하셨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도 사실은 튜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툴은 아마 제각각 많이 다른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인텔 GPA라는 분석 툴을 활용을 하시면은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굉장히 하시는 한 굉장히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툴이거든요. 그 툴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코딩에 바로 활용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레벨의 그러한 그 어널라이즈 리절트를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게임 모두에 대해서 그 튜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고요. 인텔에 가셔서 그냥 인텔 그래픽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라고 찾아보시면은 그냥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퓨처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특히 포커싱해서 말씀드릴 것은 DirectX 12하고 RealSense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인텔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미래형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직접 연관된 바로 내년, 올해 연말, 그때부터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서 이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그 DX12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했던 그 내용이고요. 최근에 유니티랑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데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킹 빌리지라고 해서 데모를 만들었는데,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큰 시간이 나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이펙트가 나오는 그러한 그래픽 그 데모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픽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길래 데모가 특별히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처를 한두 가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ADSNA라고 하죠. Adaptive Volumetric Shadow Map이라고 해서 그 파티클끼리 자기네들이 그 쉐도잉을 하는 그러한 기술 이 안에서 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그냥 무조건 다 하얀색이죠, 그죠? 이 안에서 어느 부분은 하얗고 어느 부분은 까만 이런 연기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픽셀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투명한 이런 유리 안에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연기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갇혀있다라는 걸 표현하기가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DX12에 이런 피처들을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해서 픽셀이 그래서 트랜스퍼런시를 고려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DX12에 대해서 모든 피처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특히 파티클 이쪽에 관련해서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데모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그럼 보여드려 조금 아쉽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리얼센스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건 네 가지 약이죠. 하나는 손가락, 하나는 귀, 그리고 눈, 입. 각각 이제 저희 요 네 가지 사실은 인텔이 리얼센스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퓨처 PC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근간 생각은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과 가장 흡사하게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PC를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인텔 PC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예전에는 아키텍처의 뭐 진화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22나노까지 했나 저기 나가면 14나노 이렇게 나갈 텐데 그 아키텍처의 진화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피처 세트를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인텔이 지금 포커싱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개발사분들하고 혹은 OEM 이런 파트너들과 예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들 수는 없고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휴먼라이크한 인터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손, 귀, 눈, 입 이것들을 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의 눈은 3차원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3차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요. 근데 이 컴퓨터를 저희는 이제 3차원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만들다 보니까 좀 두 가지 다른 카메라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PC에서의 3차원 카메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3차원 카메라가 되고요. 태블릿이나 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찍는 3차원 카메라가 주 목적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그 사용하는 사용처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를 대상으로 바라보는 3D 카메라는 뭐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뭐 3D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된다라고 하고 거리도 뭐 1m 이상 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주였다고 하면은 사실은 반대편 그 세상을 향해서 찍는 우리 저희들이 월드 페이싱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카메라는 좀 멀리 봐야 돼요. 그 거리가 뭐 아까 PC 앞에서는 50cm에서 1m였다라고 하면은 최소 1m에서 뭐 10m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른 유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그 앞쪽 카메라, 저희들이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라고 하는데 앞쪽 카메라는 올인원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컨버터블 떨어진 컨텐츠 이제 디테처블까지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저희 앞쪽에 3D 카메라를 다는 걸 고려를 하고 있고요. 디테처블, 왜냐면 디테처블은 노트북이 됐다가 태블릿이 됐다가 둘 다 하니까 디테처블부터 태블릿, 그 다음에 폰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카메라가 3D 카메라가 다는 걸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저희들이 그 개발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제스처 컨트롤로 해서 그냥 여기서 직접 자기 커맨드를 입력해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제 PC로도 영화를 보잖아요. PC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쭉 쓰다가 뭐 귀찮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보는데 특히 올인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화면이 크니까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웹페이지를 넘기겠다 하면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냥 귀찮아서 꺼야겠다 하면 굳이 컴퓨터까지 가지 않고서 손을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꺼진다 이런 제스처 인식을 통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ugmented Reality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갖다 혼합한 그런 형태의 경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ugmented Reality를 활용을 해서 특히 아이들이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은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은 제스처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아이들이 하는 거를 이래서 풍차 같은 걸 하나 들고서 아 가지고 놀고 어쩌고 하면은 그것이 실제 그 게임 내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게 게임 세상에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3D 프린터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 혹시 집에 3D 카메라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3D 스캐너,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물체들을 3D로 스캐닝을 해야지 그거를 3D 프린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3D 프린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3D 카메라도 갖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3D로 뽑으세요? 아, 직접 모델링을 해서 하셔서 거기서 그냥 이제 뭐 3D 툴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D 프린, 3D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쉽겠죠. 굳이 안 만들어도 뭐 이 마이크가 있으면은 이 마이크를 한번 딱 스캐닝해서 데이터를 벌써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도 한번 싹 스캔해서 머리를 한 다음에 딱 프린트하면 그 친구 머리가 툭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출시되는 이런 PC들은 이 앞에 3D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 가시든 3D 카메라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이 이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자기 머리가 3D 오브젝트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게임 개발자시니까 자신의 그 데이터, 폴리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대로 게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마 게임 개발사, 개발자분들은 요새는 이제 게임 캐릭터들을 이제 만드는 게 플레이하는 것만큼 굉장히 사용자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3D 스캔, 이 내용을 그 활용을 해서 그걸 게임 캐릭터에다 집어넣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물건을 이제 아마존에 팔잖아요. 구입하실 때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제일 고민은 아 분명히 그 라지 사이즈라고 해서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쫄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주문했는데 다시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 이런 리테일 업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자기 신체를 3D 카메라 딱 찍으면 사이즈를 딱 정보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를 가지고서 딱 적합한 자기네 제품에서는 이 신체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다 라고 왜냐면 그 사이즈 그게 브랜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이제 자기들이 개인과의 개인 대 개인으로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사고 팔 때 2D 이미지만 저희들이 주고받잖아요. 그거 말고 3D 이미지로 자기가 이걸 딱 찍어서 보내면은 그 받은 사람은 예전처럼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돌려서 보내죠. 3D 이미지.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안경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폰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안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선글라스가 나한테 쓰면 어떤 모양인지. 근데 사실은 이 3D 카메라를 가지고서 하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가 지금 선글라스인지 어떤 모양이 될지 실제 안경 사이즈까지 재가지고서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경 브랜드하고 그런 재미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향한 또 바깥쪽 저희들이 그 월드 페이싱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어차피 한 내년이나 올해 연말부터 시중에서 보시게 될 테니까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찍었는데 아웃포커싱이 산으로 돼가지고 주인공은 흐릿하게 나오고 산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3D 카메라는 뎁스 정보가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찍으면 같은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아웃포커싱은 이렇게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3D 카메라 가지고는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앞쪽, 뭐 뒤쪽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다 아웃포커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 아마 생길 거고요. 그런 카메라들을 이제 다 들고 다니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오그먼트 리얼리티 아까 해서 이게 세상에 있는 뭐 장난감인데 그거를 이 아이가 이 자기 화면을 보면서 자기 캐릭터를 뭐 스폰지밥을 좋아하면 스폰지밥을 저기다 태우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해가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집 같은 거 이제 집 같은 거를 요새 그 아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아이케아에 가면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을 사는데 자기 집 사이즈 뭐 이런 거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집 한번 카메라 한번 찍고 아이케아에 가서 사진 한번 딱 찍으면 각각의 사이즈가 얼마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나오니까
저희가 바로 그냥 어떻게 대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대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일기예보 같은 거 하시는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뒤에 화면이 무슨 색이에요? 그 일기예보 원래 찍을 때 그 스튜디오에서 파란색이죠, 그죠? 왜 파란색으로 하는지 아시죠?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전혀 없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2D 카메라를 가지고서는 그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색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근데 3D 카메라를 가지면은 어디가 주인공이고 어디가 백그라운드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찍은 다음에 뒷부분을 싹 없애라 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 방송들 할 때 고민이 내 방이 나오는 게 싫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비디오 채팅을 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버튼을 딱 누르면 뒤에 배경이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바다 배경으로 싹 바꾼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파란색 배경화면이 없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 3D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가능하게 되는 네, 그런 경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센스의 테크놀로지가 인텔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외에도 보이스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눈, 뭐 다 있었죠. 그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이런 리얼센스 테크놀로지를 여러분이 직접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3차원에 대한 어떤 경험을 그 안에 녹여놓고 싶으실 거잖아요. 만약에 시중에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아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시면 그대로 유니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니티와 인텔이 벌써 협업을 해서 유니티 안에 그 인텔 리얼센스 SDK 플러그인을 이미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유니티 엔진에다가 플러그인만 넣으셔서 그대로 개발을 하시면 그 안에 API 셋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니티와 인텔이 협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벤더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인텔이랑 같이 유니티 엔진에서 개발하시면 인텔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는 이러한 뭐 데스크탑에서 노트북 혹은 노크 혹은 태블릿까지 그것도 있죠. 유니티 기반으로 여러분 게임을 개발하시면 이 모든 다양한 종류, 여기서 보면 가장 넓은 영역의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넓은 디바이스 영역에서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게임을 그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다는 것을 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